이 무기는 넣고 어디 보자. 동굴 탐험 시작. 공격하는데 써본 적은 없는데, 근데 가치가 있을까 싶어서 안 써요. 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딱히. 데미지 표기가 5밖에 안 되는 걸로. 아, 뭐하냐, 나. 아, 저것 때문에 헷갈리는데, 보라색 때문에. 아이씨. 지저에서 쓰면 좀 밝아지긴 하는데, 의미 없더라고, 솔직히. 어라? 동굴 없는데? 동굴 없는데 내가 징표를 왜 찍어 놓은 거지? 저건 또 뭐야? 했어 저거? 했네. 뭐지? 야, 여기 어디야 일단? 동화테르? 쌍둥이 산 넘어서? 동굴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왜 찍어놨지? 나는 가끔 과거의 내가 이걸 왜 해놨는지 이해를 못할 때가 참 많아. 다른 기둥들은 동굴이 맞을 텐데 이 빨간 색깔 왜 해놓은 걸까? 뭐지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는 뭐 있는 것 같다. 아, 저기 거기네. 어, 아닌가? 아, 맞아. 이거 하테노 마을 갈 때 여기 약간 호숫가 같은 거 있는데 거기 아니야? 좀 지나갈게. 어? 거기 아닌데? 여긴 또 뭐냐? 야, 이거는 또 뭐냐 대체? 어? 코르고 있다 근처에. 저거네. 동굴 탐험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제 코르그 탐험을 하고 있네. 라나호 뭐야? 뭔 소리냐? 이 라나호는 왜 있을? 어? 동굴이다. 아무튼 동굴 찾았죠? 개꿀. 사당도 있는데? 굴? 레드 찾다. 쓰레기잖아. 어? 뭐 유적지 같다. 에? 아이. 아이씨, 왜 하필. 사당 있는 것까진 너무 좋았는데. 잠깐만, 이거 분명 마요이 있을 텐데. 웬만한 동굴은 싹 다 마요이가 있는데.
어디 있을까? 일단 들어봐. 어? 앞으로 가라고요? 어, 뭐야? 우와! 헐, 세상에! 아, 이런 기믹은 상상도 못했는데, 우와! 이런 게 있네? 헐. 위에 뭐 없는 것 같고 일단 가자. 자, 이걸로 막아. 아! 오, 막았어. 막긴 막았어. 한번 막았어잉. 자, 내려놔봐. 저 위에 있나보다 봐요. 아, 그럼 보고 올까? 보고 오자. 아니네? 상자네? 아이고. 아이, 좀! 제발! 제발, 이거 좀! 야, 이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나는 궁금해서 올라가 봐야겠어. 뭐야? 뭐 없잖아. 야, 그럼 이게 돌멩이가 어디서 떨어지는 거냐, 대체? 하늘에서 갑자기 생성되는 거야? 이런 씨. 아. 마요이 짱이 어디 있을까? 오, 쉣. 오우, 위험했어 방금. 오우, 놀래라. 야, 이거 왜 이렇게 무섭냐? 아씨, 야, 마요인 줄 알았잖아 임마. 오, 징어볶음. 요이야, 어딨니? 요이야, 요이야, 너무 보고 싶다. 요이야, 오직 너만 기다려. 요이야, 여기 있었네. 요이 하이. 요하, 요하, 갖고 와. 이게 보다 보면 참 징그럽게 생긴 것 같아. 어, 21개다. 60개인가 62개인가 남았어요. 와, 너무 행복하다. 나 때려 죽여도 이거는. 어, 뭐야? 아니, 잠깐만. 에이, 선 넘네 진짜. 에이. 에이, 저건 너무했다. 토키오 회사당. 아, 씨, 힘들었다. 이거 바로 끝내자. 어? 잠깐만.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만. 어르르. 맥트. 따따라따따라다. 따따라따따따.
트위치는 포인트 제도가 있잖아. 그래서 옆에 다른 컴퓨터에다가 다른 아그 트위치 방송 틀어놓은 게 있거든요. 디아블로 하시는데 이제 내 게임 하다가 이렇게 로딩 때 사이사이 힐끗 보면은 참 디아 생각이 많이 나는 게 나도 샤코를 먹고 싶은데. 이렇게 디아블로를 하는 이유가 뭐야? 어? 템 이거저거 맞춰보고 맞추면서 이제 그걸로 빌드 이거저거 타보고 막 나한테 맞는 빌드로 이거저거 썰어보는? 쓸어버리는? 그런 재미잖아요? 근데 씨 100레벨 찍기 전까진 사실상 뭐 빌드를 제대로 맞출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 이게 뭐랄까 너무 게임이 아쉽다랄까? 근데 100레벨도 그냥 뭐 맘먹으면은 조금 쉽게 할수 있음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80레벨에 에리두런을 30분 뛰면은 한 반찬단 말이야 경험치가 그럼 1시간에 1레벨인 거잖아 계산상 비약 빨았을 때 하, 그게 맞나 싶은 거지 그럼 앞으로 내가 20시간을 더 해야 된다는 건데 최소한 100레벨 그러니까 캐릭터가 안 세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판이 닫힌 상태에서, 마지막 성장판은 100레벨 근처에서 열리고, 그럼 그때까지 캐릭터 스펙업이 안 되는데, 그냥 무지성으로 20시간 들이박는 거잖아. 내가 그게 힘들어서 검은 사막을 이제 맨날 하다가 접었다, 하다 접었다 이러는 거란 말이야. 검은 사막도 몇십 시간 사냥해야, 혹은, 스펙이 거기서 더 올라가면 100시간 넘게 사냥을 해야 다음 부위를 맞출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디아에서 만렙 찍기라는 게 원래 중요하지가 않았고 만렙 찍기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2나 3나. 이번 디아4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음 솔직히. 솔직히 블리자드가 그렇게만 설정을 안 해놨어도 제가 그 뭐랄까 지금 젤다로 복귀를 못했을 거예요. 그냥 지금도 머리 깨져서 저거 하고 있었을 거야. 디아 라넬로드 도착 아니 동굴 도착 어떻게 보면 고맙다고 해줘야 되나? 그렇게 만들어준 덕분에 탑판 나오기 전에 깔끔하게 왕눈이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막 시간에 쫓겨서 부랴부랴 깨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다 하고 깨는 거니까 언제 세번 뱉었냐? 세 번째 때 해주는 게 국룰인데. 나무방 아니 내가 나무방패 나와도 된다고 했다고 나무방패가 나와버리면 어떡하냐 지금 내가 레벨이 몇 갠데 아 레벨이 없구나 미안 지금 내가 지금 장비 수준이 어느 정도인데 이게 아 개구리 옷으로 바꾸기 귀찮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또 넓어 아씨 가자 미겔 누나 어? 누나 할수 있겠어?
안 될 것 같아. 내려. 이건 아닌 것 같아. 난. 뭘로 놀까? 이거 쓰자. 아니, 나 좀 개잘 싸웠을지도? 물론 전부 다 템발입니다. 솔직히 템이 이 정도 갖춰졌으면은 파바바바바박 썰어버리긴 해야지. 요이야, 너만 기다려. 오직 너만 찾으러 다녀. 근데 걔가 콜테니가 마요이 다 모으면은 지가 그렇게 꿈에 구리던 마요이 그 다음 게 뭐냐 그거 그 길 안내해주던 애 아무튼 그게 될 거라고 막 이렇게 들떠 있던디 다 모으면 진짜 그게 되나? 사실 궁금하네. 가자! 쓰레기. 저이 씨. 조고우의 사당. 사당 안에서 재밌는 거, 재밌는 퍼즐 푸는 것도 좋긴 한데 이런 식으로 사당 챌린지가 재밌는 경우도 좋더라. 아까 그 수정 옮기는 것도 좀 신선했어. 그런 식으로 나온 건 처음 있었기 때문에, 처음이었었기 때문에. 팝판 나올 때까지 일단 9일 남았으니까 내가 아마 나오자마자 바로 못할 것 같긴 해도 어쨌든 그 전에 미리 끝내두는 게 되게 속이 편하긴 하단 말이죠. 이것도 동굴인가 보다. 그러니까 찍어놨겠지 징표를? 가는 데마다 있으셔. 호스 하모링크 음악단. 체리야, 뭐하니? 붉은 달 뜨네 이런 쥐 엔장.
요정의 활력수 뭔데? 그래 바꿔줄게. 싸싸 됐어? 안 팔아? 뭘 그렇게 사고 싶은 게 많다고 싸싸. 그건 뭐임? 무슨 노래야 그거? 붉은 달이 뜨면 아닌데? 이거는 저 바다에 누워인데? 저 바다에 누워 뭐였지? 외로운 뭐뭐 될까? 뚜뚜루뚜루뚜뚜 아이! 조금 딸려! Where are you? 아 그래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들 노래도 가사 잘 못 외웁니다. 아 이게 안 되겠네. 와 진짜? 나중에 해봐야지. 내 VR 1시간은 버틸 거 아니야. 아무리 못 버텨도. 아닌가? 그때 1시간 못 버텼는데? 풀 충전하고 님이랑 마더건십 하러 갔는데 그때 배터리 없습니다 뜨면서 그대로 몇 분 버텼지? 한 30분 더 버텼지. 표기 오류가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불안하니까 하다가 계속 뜬단 말이야 그 경고 메시지. 아이씨 부품 판매가 가능하다고? 그건 좀 좋네. 가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불주먹 모드가 생겼다고? 그래? 링크는 물주먹인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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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주먹이긴 해. 아 잠깐만 야 붉은 달 뜨면 그때 싸우자. 아 진짜 지금은 아니야. 지금 죽여봤자 부활하잖아 나쁜 놈들아. 기다려 오지 말고 기다려. 스킵. 시드야 준비됐지? 딱 지금 타이밍에 올 것 같아. 완벽. 완전 전략 전술적으로 행동했다잉. 넌 사실 그냥 운대가 맞은 거야. 올 줄 몰랐음 그때. 아니 왜 그때 오냐? 깜짝 놀랐다 진짜. 오씨. 조금만 빨리 왔으면 그냥 조졌어. 야야 어딨어? 윤돌아 일로 와 빨리. 골패. 루비 또빠즈 위로 하늘 위로. 하늘 위로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개꿀. 야, 나 너 봤다. 너 봤다고. 저이 씨. 얌마.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아. 됐어. 휴. 이게 끝이요? 뭐 더 없어?
뭐 솔직히 마요이 먹었으면 그 동굴은 다 클리어한 느낌이긴 한데 섭섭한디? 동굴 밖으로 나간다 이거. 어? 야, 저거는 뭐냐? 우물에 왜 연기가 나? 일단 내가 안 가본 우물이긴 하거든요. 님 뭐 하세요? 그래서 그 물건은 뭔데? 우물에 빠지다. 그래서 보상은 안 주실 거예요? 그 나는 참 항상 생각하는데 보상을 좀 미리 말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좀 더 뭐야 왜 하필 있다는 거야 사다리가. 심지어 철인가 봐. 무거워. 했어. 아이 도와드릴만 했네. 아 조심하세요. 졸음? 뭐 하는데 산기승 막관? 그래? 따라가 볼까? 끝났네. 다음. 하나 어디? 어. 아 거기도 있는데 내가 안 갔어? 그래? 오랜만에 말을 타볼까요? 아그로 스피드 쓰레기네. 그럴 수 있어. 어. 아 됐어요. 다 갔다 왔어요 다. 내가 안 가본 데를 추천해줘. 아그로 이 코는 왜 리메이크 안 해주지? 아씨 완다와가산 그런 거보다 이 코가 훨씬 재밌는데. 물론 완다가 판매량은 더 좋을 것 같긴 하다. 워워워 참 완다와 거상은 내가 그때 좀 슬펐던 게 용산에 있을 때 나왔었단 말이야. 처음에는 나왔을 때 꽤 나갔어. 걔도 이제 기적같이 그 파판 세븐 리메이크처럼 리오더 제품부터 더럽게 안 나가. 개띵작인데. 참 리메이크 작품들은 보면은 나는 옛날에 리메이크 작품이 나오면 사람들이 올드 게이머는 무조건 사고 그러니까 그걸 해봤던 사람들은 무조건 사고
늦게 게임을 시작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옛날에 자기가 콘솔이 없어서 못 해봤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신규 유저들도 다살 거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가 되게 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아니더라. 리메이크 작품은 오히려 사람들이 더안 사. 리메이크를 얼마나 잘했건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그냥 올드 작품 자체를 잘안 사. 그게 조금 슬펐음, 그 게임 팬으로서. 누구세요? 블린이니? 호러 블린이? 아이! 똥묵인데? 잔심보단 낫지. 요이야, 꼭 얘를 잡아야 뭔가 그 동굴을 제대로 끝낸 기분이라 일단 얘부터 찾고 시작하는 게 속편해. 뭐야? 이렇게 짧은 데였어? 막뭐 지하로 더 파져 있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시상해. 아니, 그리고 지금 나머지 두 부위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니, 게임 진행하다 보면은 동굴 같은 데서 되게 자연스럽게 얻을 줄 알았는데 게임 시작하자마자 클라이밍 상이 없고 나서 두번 다시 발견을 못 하고 있네? 여기 가보자. 아씨. 아, 뭔가 슬픈데? 당연히 얻을 줄 알았는데 공략이라도 봐야 되나? 이렇게 되면? 젤다의 몇몇 아이템들은 뭐랄까, 솔직히 공략을 안 보면은 전 맵을 다 뒤지는 거 아닌 이상은 찾기 힘든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기 안간 이유가 이거네. 갈 필요가 없는 데였네. 섭섭한 곳이었구만. 저거 뭐하러 가? 그러면서도 일단 가고 있죠. 찝찝하니까 일단 가서 끝내자. 야, 오 쉣! 놀래라 이씨. 뭘로 뵐까? 야,
야, 걔 어딨냐? 아, 얘 말고. 시리아. 넌 누구세요? 오. 붉은 달 찾던 그 아저씨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보답 하나는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야. 요건 들고 가자. 아, 에헤이. 안 땡겨. 굿. 자, 그럼 이제 어디로 또 모험을 떠나볼까? 어? 저 거인의 숲은 내가 간 적이 없었네. 가보자. 거인의 숲? 히녹스라도 있으려나? 다행히 걔 없네. 아, 스탈 히녹스 있는 곳이네. 어? 야, 너 코르그지 임마. 너 딱대. 아니, 거기에 돌이 왜 있어 임마. 말이 돼? 갖고 와. 저기 하늘섬 보물상자도 보이네? 근데 좀 멀다. 낮에도 일어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야. 혹시 있니? 아, 저기는 근데 뭐가 되게 많이 떨어져 있네. 현자의 신전 예터. 있다. Where are you? 요거 위에 있나 보다. 어, 아니네. 어디 있는 거지? 이거구나.
이건가? 아닌데? 이건가 그럼? 아씨 옆에 보고 가야겠다. 어? 아! 어라? 안 들어가는데? 아, 저기다 놓는 게 아니었네. 바보처럼. 여기네. 야삐. 머리가 약간 황비용 같다. 원기 개꿀. 어? 어디? 어디? 동굴 어디? 알겠으니까 말을 해. 근처에 있다고만 하지 말고 어딘지 말을 해. 근처에 있다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위치를 말해, 위치를. 그것을 말을 해라. 어, 물살이 센데요? 아이, 귀찮은데. 진짜 많은 거 안 바랄 테니까 무료 업데이트 안 해줘도 되니까 확장팩이건 DLC건 뭐로건 간에 저거 장비 프리셋 만들어서 돌아버릴 것 같아. 또 한 10개짜리로도 만들어줘. 아 근데 이 근처에 있다고? 약간 전혀요 느낌인데? 여기가 아닌가? 지금 얘가 여기서 말했잖아. 혹시 미쳤니? 어딘가에 위에 있나? 아씨 이거 동굴 입구인 줄 알았네. 죽여야 될까? 야 동굴 없는데 친구야? 구라핌이야? 이걸 구라를 쳐? 아니 진짜 야 이럴 줄 알았으면은 기어 만들어서 타고 다녔지. 이게 뭐한 짓이야. 또 뭐 나루터 같은 거 있다.
아니야, 됐어. 지금 와서 무슨. 동굴 있는 거 맞니? 나 슬슬 화가 날 거야.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진짜? 아까 걔 찾아가서 멱살 잡고 싶어질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이미 좀 잡고 싶긴 함. 딱 근데 가면은 제가 이 근처라 그랬잖아요 하더니 알고 보니까 막 그 뒤에 있는 거지. 왠지 그런 엔딩이 펼쳐질 것 같아요. 와, 야, 이 계곡을 결국 다 도네. 아! 아, 코로그 저거라도 끼고 다닐걸. 근처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쟤는 진짜. 애지간하다. 어? 대단하다, 정말. 이쯤 되면. 저 가운데 끼울 수 있겠다. 아, 그거 아니야. 어라? 아, 이거 못 끼우겠는데? 아씨, 왜 저렇게 좁아? 야, 그리고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돼? 떠내려갈 텐데, 계속? 떠내려가지 않게 내가 잘해야겠네. 어? 저 공중에 떠 있네. 아무 의미 없는 게 돼버렸네. 야, 어떻게 되긴 됐다잉? 진짜 약간 무슨 누더기 골렘처럼 됐는데 되긴 됐어. 아, 힘들다.
그 결국 지금 동굴을 못 찾긴 했는데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더 가면 분명 뭐라도 있을 것 같단 말이지. 나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 가. 위에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맞네. 저 윗동네도 가보고 싶긴 한데, 저숲 있는데. 응? 진동이 엄청 세게 오는 뭔가 했네. 야, 시드 어딨냐? 아! 얘들아, 이리 받아. 안 되네. 야, 너 죽어라. 저 박을 거 있나? 남네. 오케이. 이쯤 되면은 여기서 뭐든지 찾아야 돼요. 못 찾으면은 못 찾으면 뭔가 많이 허탈할 것 같아. 이젠 찾아야 돼요. 12시가 넘었네. 사실상 지금 이 파트가 오늘의 모험의 마지막인디. 이제 디아랑 막 저거 파판 데모 같은 거 한다고 맨날 늦게 자가지고 와 몸이 이제 돌아버릴 것 같거든. 요새 기본 3, 4시에 자서 늦으면 5시에 자고. 이젠 자야 돼. 일단 동굴 찾았어. 야,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쓰레기야. 깊은 물이었니? 미안하다. 요이야, 안녕. 아, 요이야? 마씨 가문의 요이씨. 아이고, 안녕하세요. 와, 저거 나왔다. 안녕하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라더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야. 간혹 나왔다. 그래, 이거 아끼면 뭐해? 그지? 팡팡팡! 팡팡팡! 야, 나와. 니그 보스 데려와. 니그 보스 데려와. 빠름. 아, 늦음. 빠름. 내가 뭐 버스커 버스커야? 에이씨. 빠름. 빠름. 에디워프 올레. 가가지고. 어덩. 덩달아 덩달아 덩. 어디다 박을까? 아니야, 다음번에 박을 거. 아씨, 또 눌렀네. 다음번에 박을 거 생길 때까지 그냥 킵해 놓자. 덩달아 덩달아 덩. 덩달아 덩덩덩. 아, 이거 사실상 개구리 없으면은 혈압 터지겠다 여기서. 아닌가? 뭐 로켓 써도 되겠네. 개구리 어딨어? 개구락지. 뭐 여기가 아니야? 어디냐? 아, 저기네. 아닌데? 저기네. 찻. 아, 더럽게 높아. 어? 아, 반대쪽이구나. 제발, 좋은 거. 클라이밍? 팬텀에 가보셔. 이거 공격력 왜 이래? 아니, 아니, 방어력 왜 이래?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뭐야? 과거 용사조차 두려워한 갑옷 몬스터가 존재했다.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랄못이라. 와, 개멋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완전 별론데, 룩이. 아니, 일단 방어력이 압도적이라 멋있어. 아, 나 잘못 눌렀다. 윤돌아, 준비됐지? 뭐 있는데? 아,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이씨. 아무튼, 오, 이거 팬텀 세트 모아보고 싶은데? 여기에 팬텀 저기 하나가 있었던 거지. 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생뚱맞은 동굴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요런데? 안 가봤지만. 팬텀 메가봇. 이거 잠깐만.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건데 이거 강화되는지만 한번 봅시다. 강화 안 되면 솔직히 공격력 업이건 나발이건 못 써요. 저는 불안해서 못 써요. 근데 방어력, 기본 방어력 8은 내가 본 적이 없는 수치란 말이야? 보통 기본 방어력 4만 돼도 3짜리보다 그 결과적으로 방어 업이 많이 돼가지고 풀업하면 4강 기준으로 20이 돼버리니까 압도적이라 이제 그런 거 쓰게 된단 말이야. 근데 야숨 때 연거래 옷이 기본 방어력 5였어요. 그걸 이제 풀강하면은 몇이더라?
그거 하나만 꼈을 때 36인가 막 대충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높았어. 근데 기본 방울 이게 8이다. 이건 못 참지. 되나요? 되나요? 안 되네. 그럼 못 써. 여기에 무슨 옵션이 붙건 난 못 써. 에이씨. 이거 2차원 악령 세트도 쓰고 싶은데 못 쓰는 이유가 저거란 말임. 강화 못하는 거. 그거 땄어. 에이 섭섭하다. 이가단 세트나 한번 강화해볼까? 아, 아, 재료 모아올게요 다음에. 이것도 1강 해놓고 2강 재료 먼저 한번 봐놓자. 혹시 내가 재료가 재료를 모아야 되는 걸 수도 있잖아. 일렉트로 키스 조금 잡아야겠네. 아무튼 네 뭐 여기까지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탐험 잘했고 팬텀 가보시라. 팬텀 가논 건가? 근데 그냥 과거에 용사도 두려워했던 가본 몬스터라며. 그럼 팬텀 가논은 아닐 거 아니야. 팬텀 가논 애초에 이거 아니야? 이게 딱 가논 돌포 옷인디? 모르겠다. 다음에 뭐 확인해봐야죠. 풀세트 모으면 어떤 느낌일지. 어쨌든 오늘 탐험은 여기까지. 또 재밌었습니다. 아! 나 겔드 이쪽은 안 봤구나. 여기도 안 봤고. 지금 뭐 이제 디아나 그런 거 다 끝냈으니까, 자체 종료했으니까 다음 뭐 내일도 또 올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요.